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주간 정리와 앞으로의 주간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장에서 이제 113일간 최근의 수익률 S&P 500의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21.6%로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1932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역사적인 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93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연도에 114일 전으로 봤을 때 40.1%의 수익률, 1962년에 12%의 수익률, 1940년에 7%, 1970년에 23.7%의 수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해에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3분기나 4분기쯤에 이 바닥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추가 하락 위험성은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지금 S&P 500 기준으로 200주선이 3,500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3,500선을 좀더 눈여겨보고 매수 타이밍을 3,500 정도로 일단 1차로 잡고요. 그다음 추가로 뭐 3,200, 3,000선까지도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3,600, 3,700선에서는 성급한 매수보다는 현금 보유를 우선하고 있다가 3,500선이 내려오면 그때 현금 매수를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도 이제 3만 선이 무너진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S&P 500 지수는 지난 1월 고점 대비 24%가량 하락하며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연준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0.75포인트 확대하면서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밑으로 지금 밑돌았으며 올해 1월 고점 대비 19.12%의 하락을 지금 보여주면서 약세장 진입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이미 약세장 진입에 지난해 11월 기록한 고점 대비 33% 빠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보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6.6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지수 대비 잘 버텨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45%, 애플이 마이너스 4.66% 하락하였으며, 에너지 기업들의 하락이 지금 두드러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엑스모빌 같은 경우 한 주간 마이너스 14.27%, 쉐브론이 마이너스 15.4%, 하락하면 NRGD ETF가 저점 대비해서 뭐 99%,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기업들,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 더군다나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고 바이든이 추가적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잉 같은 종목은 7.71%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7.71%대 주간 상승률을 보여줬으며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잉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45.78%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최근에 이제 목표가들을 보면 지금 현재 200불 정도에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36불에서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 2만 불이 깨진 18,960불, 지금 현재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 크립토 시장의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가상화폐 폭락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비트코인이 2만 불 아래로 내려오고 지금 현재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각 기업들의 손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잡히게 되며,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진콜 위험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테슬라도 43,20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8,133개, 예전에 이제 스퀘어였고 지금은 블락으로 불리는 블락이 현재 8,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 2분기 실적, 이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좋지 못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특히나 이제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헤지의 중요성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 제가 티크펜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도 그리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0일 전부터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려드렸었는데 미국 증시 오후 상향 예정이지만 그래도 SQQQ, SXSW 등 헤지도 일정 부분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 주식의 상승세로 FNGU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SQQQ 그 당시에 이제 46.45불에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SQQQ가 63.96불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SPY 기준으로 현재 보면 이제 저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23.78%로 하락폭이 큰 상태이고 7월 FOMC 회의에서도 지금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86.2%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이제 9월 FOMC에서는 0.5% 금리 인상 가능성 55.8%로 보고 있으며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36.2%로 점점 0.75%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월요일은 이제 미국 휴장일이고 6월 20일부터 24일 파월 의장 의회 선언 및 EU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 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21일 이제 미국 5월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 그다음 5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 예정되어 있으며 목요일에는 유럽 마켓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 1분기 경상 수지 발표가 있으며 일단은 경제 지표로만 보았을 때는 금요일이 중요한데 금요일에 이제 5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6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6월 22일과 23일 연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서 이제 발언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목요일에는 하원에 출석해서 발언이 있으며 수요일에 미 연준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JP모건 이제 지난 금요일 보고서에서 자사의 모델로 볼때 앞으로 2년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63% 되고 앞으로 3년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81%에 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는 리치먼드 연은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도 예정되어 있어서 이들에게서 7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7월 FOMC에서 0.75%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런 0.75% 금리 가능성을 지금 선 반영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고요. 현재 지표에서 주목할 것은 금요일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이전 예정 예비치 대비해서 수정될지 여부입니다. 이는 앞서 파월 의장의 이번 금리 인상의 이유로 하나로 꼽았기 때문에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나로 꼽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당시 예비치에서 가계 향후 1년간 연간 성장률을 5.4%로 전망치를 내놓았으며 향후 5년 전망치는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판단이며 6월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도 50.1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번 주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큰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이제 목요일에 페덱스의 실적, 금요일에 카맥스 실적이 있으며 한 7월 초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월요일 6월 20일은 노예 해방 기념일로 대체 휴일 금융시장 휴장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S&P 500 지금 나스닥 모두 이제 추가 하락 염려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월가에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현금 사용보다는 3,500선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비트코인발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콜 나오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데서 추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